반갑다. 그러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노래하는 코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본인 본캐신가요 혹시? 네네. 아, 네, 반갑습니다. 방송 중이세요? 예, 본체가 왔습니다. 아, 본체 만취할게요. 네네. 어우, 재미없어. 재밌다. 코트님. 네네. 그런데 몇 킬로시죠? 110킬로요. 아, 그 방제목이 저희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자마자 몇 킬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비건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모적인 이야기입니다. 소모적인. 그죠? 소모로 하고 계신 거죠. 방장님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시네. 네. 아, 그런가요? 약간 손오공 같으네요. 아, 손오공. 약간 제 목소리만 듣고 항상 사람들이 아, 토콩은 괴물이신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토콩 괴물인데. 네. 그러니까 제 목소리만 가지고 좀 쪼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네, 저는 이제 절대 아기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코트님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코트님은 이제 인터넷 망령을 이제 쫓으러 이제 엑스칼리버를 들고 투코네 항상 입장을 하시잖아요, 던전에. 아, 그렇죠. 근데 항상, 예. 논점은 팩트예요, 항상. 근데 거기 이제 부들거리는 이제 망령들과 대처를 할 때 있어서 그래도 이제 팩트만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맨날 이제 코트님 방송 틀어놓고 이제 배달 음식 먹고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 이제 인터넷 친구입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코트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코트님을 알고 있는. 예, 또. 예. 그 네. 혹시 방에 계신 여성분 아내가 그때님인가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그 뭐 좀 대답에서 혐오가 좀 느껴졌는데 아. 저희 혐오하시는 건 아니죠? 아, 안 좋아해서요. 코트님 혹시 추종자들이 자꾸 쪽지로 저한테 협박을 하거든요. 뭐라고? 방 좀 늘려달라고.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칼집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오늘 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그러시구나. 예, 그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잘 알아서시라는 거거든요. 네. 잘 아는 사람들은 팬이었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네. 팬이 아니어도 관심 두고 보다가 사람은 아니다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부류예요. 아, 저희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좋아하진 않는다. 그쵸. 아, 오, 좋네요. 명쾌한 대답 감사합니다. 코트님 결혼 언제 하실 거죠? 아, 결혼은 이제 제 예정이 없습니다. 예. 이제 연세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시지 않았나요 이제? 아닌가? 제 친척도 안 하는 얘긴데. 무례하시네. 명절 분위기. 예. 아니 옛날 10년 전부터 방송을 보고 있어가지고 언제 하시나 궁금해서 소개팅도 뭐 하시길래 짝을 만나면 네. 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유명인이 되면은 짝을 만나기가 좀 힘드신가요? 더 중요하지 않죠 그건 별로. 왜냐면은 이제 남자 대 여자로서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는 그닥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 분명 이제 역할은 하겠지만 자존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돼지 문신충들도 옆에 이쁜 여자가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물론 이제 직업이나 돈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당연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 와중에도 만나는 건 이제 자존감의 영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고요. 이제 코트님이 이제 물리칠 만한 악령들이 제가 다 커트를 해놔서 네. 참 재미가 없지 않나요? 여기서 네, 이렇게 재미 대가리가 더럽게 없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태어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사람처럼 사는 법이 뭘까요? 부평이 됐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들 본인 얼굴 사진 까는 방인가요?
아,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하고 있어요. 이 만화에서 최고의 알파메일이 누구죠? 이거 한번 봐주세요. 싫어요. 알파메일이라고. 얼마 전에 블로그 올렸는데 저 이걸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예요? 루피예요? 혹시 엄 읍든 씨? 호로로예요? 이렇게? 아니 저 진지하게 인스타로 월평해 주실 분 없나? 저요. 인스타 까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송 중인데 2700분 중이라고요? 예, 2700분이 보고 계시거든요. 아 근데 좀 부담스러운데 2700분이 이제 그 2700분이 보고 계시니까 네. 냉정하게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 영상 통화인데 괜찮아요? 아, 인스타그램 저 공유하면 되죠. 그냥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사진을 올리시면 될 텐데. 아니 사진은 아니, 링크 달아봐요. 아니 사진은 안 달아요. 아 뭔 말이야. 네. 그러니까 사진... 영상 통화를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아이 한 아이 아 제가 아 씨발 답답하네. 갱신세 얘기를 해요. 님한테 그 영상 통화 걸었다가 몸캠 피싱 당하면 어떡하려고 겁니까? 아니 저기 픽시 오너님 틱이야? 네. 인스타에 사진은 없다고요? 네. 아, 왜냐면은 뭐야 그럼 본 계정은 아 그럼 본인이 가지고 모든... 있는 사진을 갖다가 저 기론에서 올려가지고 링크 뿌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아니 근데 유출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 영상 통화를 유출하는 건 사실 모르겠다. 명하대 아니 얼평을 바랬는데 그 굉장히 뭐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아니 뭐 자전거창이라도 해드려요. 얼평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불특정 이게요? 다수들에게 그냥 예. 제가 올릴게요. 저 봐보라 대체 병신새끼 남존 여빈님 아우 잘생기셨네요. 원래 훈칠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1700명 돼지를 쓰다치고 있는 이 새끼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남존 여빈님 사진 공개해도 되나요? 저거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셨습니다. 네. 저분 좀 기집 같으신데. 아 소리 끄게요 오너님. 씨발려나. 아 개새끼. 여보. 고글링 한번 해볼게요. 뭐 연병한다고 이렇게 막 아, 유난스럽네. 아 구글링 했던가 이 X봐봐. 나이스. 근데 왜 그 기집애같이 생겼다는 건 참 여빈... 잘생겼다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 방송 보면은 남존 여빈 알레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잘생기셨는데 코도 그렇고 근데 싸움을 존나 못하게 생겼는데 아니 저거 제 친구인데 도용하시는데요 저분? 뭐가 네? 제 친구인데 이 빙신새끼 내 얼굴인데? 뻥치지 마세요. 님 어디 사시는데 여기 어디 정도면 진짜 잘생기셨는 서울 삽니다. 아 남존 여빈 여기 사진 어디에요? 네. 토큰 상위 1% 제가 예 여기 어디냐고요? 야, 근데 저런 얼굴이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아니 얼굴 안 까는 이사 수컷 야 이사 수컷 쓰레기들아 얼굴 안 까면 덥치세요. 아니 근데 제가 코트님한테 예전에 얼굴 깠다가 그러니까 당초 아 방관리 안 하네. 아 형들 좀 조용히 해봐요. 아니 방장님이 방관리를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해서 이 새끼들이 조용히 하겠습니까? 알았어. 말을 할 때도 그 손을 들고 말을 해야 돼. 그 탁골공원 저 병신도 좀 내리면 안 될까요? 말투도 거지 같은데 재밌대가리도 없고 아 병신. 예 유난 떠는 새끼들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분 정도면 솔직히 토큰 상위 1%라고 생각합니다. 오. 비주얼 나쁘지 않네.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 잡혔을 수도 있잖아요. 예? 80이요. 아 키 180이세요? 그러니까 이분 당사자 어디 있어요? 당사자? 내렸어요 지금. 왜 내렸어요? 잘생겨서? 누가 내려 해가지고 지금. 아 사진 저기 전신 사진 하나 올려놨습니다. 아 저기 사진 올리신 분 다, 저기 네. 닉네임이 남존여빈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키 어떻게 되세요? 키 크네. 180이요. 저 전신 사진 하나 올려놨어요. 말을 못하시지? 아 좀 하남자 아. 꺼져 이 병신들아. 니들 얼굴 깔 거 아니면 왜 이렇게 자족자를 해대. 아 까도 마이크 안 하시고 180이고 전신 사진 하나 올려놨습니다. 아 지금 올려주세요. 아 저 지금 못 봤어요. 예 네. 링크 한 번만 더 제가 하나 올릴게요. 예, 예. 전신 사진까지 올려준다네. 아, 이 정도면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올리는 거지. 저는 이런 자신감 굉장히 올렸습니다. 와, 아니 토크는 왜 하세요? 비영신 새끼도 놀리려고요. 아, 약간 그거네. 구라 주작이니까요, 사실. 뭐가 주작인데? 자존감 얻어가려고 자존감 얻어가려고 하는 거네. 그거 매칭이 안 돼요. 완전 알파메일은 아니라서 여기서 자존감 챙겨가려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에, 목소리는 돼지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삼곤 하는데 예 가장 인간의 기본 욕구거든요. 남과 기어, 비교하는 핸드폰, 거. 핸드폰 기종 뭐예요? 핸드폰 아이폰 13 아이폰 첫 때는 11%였을 거예요. 11%요? 네. 님 라이브로 인증 가능하세요 남준님? 네. 핸드폰 인증 돼요?
핸드폰 인증이요? 저 13%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 근데 님들아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런 애들이 영상통화하면 못생긴다. 왜 일단 부정하고 봐요? 왜 이렇게 자적자 한다고 님들이 뭐 나아지는 게 있어요? 근데 남전자님 잘생긴 거 인정할게요. 네. 근데 목소리가 좀 아무리 연명 떨어봤죠? 아 토크원의 목소리 좋은 애들이 진짜 조까이 생겼어요. 거 아니에요? 박박님 대표를 영토하면 끝났죠 뭐. 박박님은 그냥 마이크 끄세요. 박박님 네. 죽으세요. 아, 강퇴했어요. 네. 박박님 네. 본인 얼굴 깔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의아한 게 예. 그냥 한 명이 대표로 영통을 한번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뭐, 아까 왜 이걸 굳이 뭐 없잖아요. 인증을 하고 인증해가지고 저분이 진짜라는 게 밝혀지면 님한테 인정받는다고 아니, 해서 달라진 게 뭐가 많잖아요, 있어요? 지금 혓바닥이 많아가지고 혓바닥이 많다는 게 뭔 소리예요? 말이 많아가지고 뭔 말이 많아요? 다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잘생겼다고. 아 그래요? 실제에서 여자한테 인기 많아요? 네. 너무 자존감이. 씨발 새끼 부럽네. 자존감이 뭐 야, 빠르네. 야, 남 좀 개새끼야 부럽다. 뭐. 남 좀 씨발 새끼야 부럽다. 야, 남준아. 현피 한번 들래? 너 현피 뜨면 죽어. 아 너 현피 뜨면 다른 데 들라가서. 아니 집 밖으로 외출도 안 하는 새끼야 뭐 현피를 뜨지. 미친 새끼야 뭐 던파로 뭐 싸우자거냐? 음식물 쓰레기로 던지죠. 근데 이런 새끼들 싸움 존나 못하겠네. 던파에서 결전 신청하려고 개새끼들. 아니 너 새끼 싸움 못하잖아. 아니 근데 싸움으로 무력으로 제압하면 네가 어쩔 건데. 족같더니 끝내는 거죠. 씨발 새끼야 너도 맞을래요? 아니 네, 어쩔 건데 싸워서 어쩔 건데 대체 왜 펠라 그래요 안 되니까 존나 하남자네. 가지지 못하면 파괴하는 거예요 씨발로만. 가지고 싶으신단 건가? 아니 뭐 나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네 여자친구 있죠. 오 야무지네. 여자친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우와. 야무지네. 남준 야 남준님 몇 살이에요? 저 25이요. 역시 남녀 새끼가. 남녀 그 외모 피라미드에서 최상층은 역시 알파메일이 쥐고 있네. 야 부럽네. 근데 이분 솔직히 남전 여비님 사진 인증으로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님들아? 아 근데 저는 저는 비빌만 해요. 눈빛 삼촌님은 네. 사진 안 올리셨나요?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아 근데 저 새끼 저 새끼 방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까요? 아니 나만 볼게요? 저는 깠는데요? 아 저는 방송에 올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 그러니까 오픈 안 한다고 하면 되죠. 그런 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뭔가 사람들한테 지적당할까 봐 겁난다는 건데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픈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픈하면 죄송한데 혹시 누가 방송을 하고 있죠? 오픈 안 하고 코트님한테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아까 노래하는 코트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잖아요. 야, 코트님한테는 아니 그 아니 님들 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겠지. 아니 그러니까 한 명씩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발언권 아 너무 얘기해 시끄럽다. 주세요. 그 노래하는 코트가 뭐 스트리머인가요? 인천 참새님. 네. 스트리퍼 이런 예. 말 하려고 말 끊으신 거예요? 스트리퍼예요. 이거 스트리퍼 누구예요? 아니 한 명씩 얘기하라니까. 네가 한 명씩 얘기하라고 교통정리 해주는 경찰이야 뭐야 이 씨발아. 병신 같은 게. 아 근데 코트님 근데 스트리머예요? 아, 닥치라고 씨발로만. 아 같은 목소리로 옆에서. 235134님의 일갈 아주 좋았습니다. 예. 닥치라고 씨발 새끼야. 아우 그만해라. 남존여비님한테 도전하실 분 없나요? 아 저 새끼 팰 수 있는데 아. 씨. 아무도 안 들어오실 거예요? 눈빛 삼촌님 그럼 코트님한테만 보여주세요. 아 왜 코트님한테만 보여줘요? 코트를 아니 그러니까 오픈 안 한다면서요. 아 코트를 빼고 보여주죠. 차라리 보여줄 거면. 지랄한. 지금 자신감 없나 보네. 못생 자신감 없나 보네. 아 남준현님 쪽지로 보여줄 거야? 얼굴 엉망진창인 새끼. 아 진짜 얼굴 진창인 새끼. 엉망병신 나보다 못한 새끼. 아 쓰기 진짜 팰까 씨발. 지금 아무것도 팬데 젖밥 중에 젖밥 새끼. 이미 뭐 정리가 돼버렸네. 너무 끝판왕이 나와버려가지고 끝나버렸네. 어? 병신 컷? 얼굴 자신 있는데 초대 가능이냐고 여쭤보는 얼평님한테 지금 쪽지 보냈어요 누가? 네 그냥 들어오고 싶다는 거겠지. 그러면은 이 방에서 가장 쓸모없는 새끼 한 명 내다 던지는 게 맞지 않나요? 인천 참새님? 네?
참새님이 이 방에서 좀 배에서 좀 내려주세요. 아니 그 참새는 많이 버려지네. 그 제 자꾸 왜 저 참새님 있으면 안 되세요. 그 세 발로 종종 걸어가 주세요. 다이빙 해주세요. 전기줄 튀겨주세요. 그 전기줄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참새님 그냥 떨어져 주세요. 재미 존나 없어요. 씨발려나. 아이 끝났네 이방 이미 정리됐네. 아 씨발 저기 죽여버리고 싶다. 월평 방에 잘 되는 애가 하나도 없냐. 임지 삼촌님 수고하세요. 예. 죽여버리고 싶대. 저게 솔직한 거지. 어 근데 이제 방이 확실히 많으니까 재밌네. 왔다 코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트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리얼 코트 같다. 그니까. 아 또. 리얼 맞아요. 본체 맞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네네. 와 지린다. 지려요? 아니야 아니야. 지렸습니까? 아니야 아니, 진짜. 좀 말해. 비슷한데 이거? 제 등장이 지렸습니까? 아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코트 방송하나 잠시만. 아 근데 이거 성대모사면 잘한다. 그니까. 어? 진짜네? 하고 있네? 네. 제 목소리는 누가 흉내를 못 내요. 아 진짜요? 오, 네. 어, 좀, 와 미쳤다. 나 이렇게 흉 받는다. 아 오랜만에 이제 좀 어, 시간 보세요 다들. 어 네. 어 사랑해. 네. 사사사. 와 목소리 개똑같다. 제트님. 어 진짜네? 우와. 아 방송 보고 계세요? 방송 안 하고 있는데. 제트님. 아 씨발 네. 말 더럽게 느리네. 에? 아니 그 불렀잖아요. 근데 말투가 개똑같아. 네. 아니 이거 맞다니까 이거? 아니 나는 누가 흉내를 못 낸다니까요 님들아. 오 개소리다. 아 뭔가 이렇게 막 띄워주는 방은 못 있겠다 진짜. 아 나 이런 게 제일 싫어. 차라리 욕을 해. 노래방 한번 가볼까요? 아 강퇴당했어 씨. 아 이 새끼는 아직도 박효신 노래 빠져있네. 아, 세 번째 보나? 네. 네, 저 방장님. 네, 네. 노래 좀 들었어요? 네. 좀 아, 연습하고 있었어요. 전에 비해서 제가 좀 레슨 과제를 좀 드렸는데 네.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중간 점검하러 왔습니다. 중간 점검 탈락하면 어떻게 뭐 어떻게 되나요? 저 맞아야죠. 아, 들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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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장님. 네. 네, 아까 제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좀 노래 가사에 포인트를 좀 잡아서 부르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음표님께서는 자격증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 있어요? 다 그냥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 들어볼게요.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박효신 노래야? 당신 네. 그렇게 부르시면 마이크 맞기 딱 네. 좋아요. 어느새 길어진 부르시는 게 아니야, 어느새 길어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아니 방장님 까치발 들고 네. 음을 올리라는 게 아니고요. 네네. 네, 저는 아까도 말했어요. 일자로 공부하려고. 아, 그리고 까치발 들어야 돼요. 네. 네, 저는 까치발 들고 있어요. 불러라고. 네네. 네, 이게 한번 신 빼고 해볼까요? 방송 타고 있나요? 네, 신 빼고 한번 해볼까요? 만날 수 있다면 아직 남겨진 내 마음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다시. 아 이제 방송 한번 들어가 보면 알지. 아 그냥 알겠으니까 불러보세요 방송님. 아니 저기 두 분 동거하시는 분들 좀 아갈빡 좀 싸닥 쳐주세요. 네. 좋네. 어느새 길어진 방장님. 아, 방장님. 네. 어떤 개병신박 교수님 어느새 길어진 이쪽으로 네. 불러요. 제동잔치도 아니고 타기예요? 노래 노래 맞네. 아. 아 근데 방장님. 아 죄송한데 처리함에 닥치라고. 저 개자식들아. 저 투투 좀 내보내 주세요. 예. 1과 2분의 1이야? 개자식아? 아니 저 맨 네. 위에 있는 저 두 분 두 커플분들 두 분이서 만담쇼 그러니까 하는데 삼쌍둥이인 거 알겠는데요. 네. 한 명 좀 주무셔 주세요. 어, 아마 대가리 중에 한 명 좀. 앞으로... 아 감사합니다. 아니 방장님 본인이 노래 전혀 그게 없다는 거 아시죠? 방장님. 아 이제 조용해졌네요. 예. 네. 본인 노래 전혀 일각은 없으신 거 네. 알고 인정하시죠? 네네 재능이 없어요. 예, 박 교수님 네. 노래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 하세요 차라리 다른 걸. 네, 그래서 맨날 연습하고 있어요. 뭘요? 예? 잘해지려고요? 네. 혹시 네 혹시 추천 가능하신가요? 뭘 말을 하다가 졌나 전에? 뭘 연습해야 되는지. 네. 일단 부르는 게 아예 감이 없으셔서 예. 초보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쵸. 뽀롱뽀롱 뽀로롱 이런 거 어떠세요? 전에 내가 발성 알려주지 않았나? 미메마모무 미메마모무 미메마메 미메마메 미메마모무 그냥 계속 들으면서 연습하는 게 답인가요? 이 아 에 뇽뇽뇽뇽뇽 에 이아에 저 음을 아까 음을 찍으세요.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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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에 뇽뇽뇽뇽뇽 예 뇽뇽뇽뇽뇽 빨리하면 이아 뇽뇽뇽뇽뇽뇽뇽뇽뇽뇽. 자, 다시 갈게요. 들어보세요. 성대 저주를 받았네. 이아이 뇽뇽뇽뇽뇽. 이 네. 253님 잘하시네. 이사원님. 이아이 뇽뇽뇽뇽. 와. 이 뇽뇽뇽뇽뇽. 감사합니다. 미메마무무 미메마무 미메마메 미메마메 미메마무무 미메마무메 미메마무메. 자 이제 발성 끝났고요. 그캔벌 미메마무 만날 수 있다면 미메 아직 남겨진 내 맘 전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한가요? 흩어져 나라 미메마모무 미메마모 미메마메 미메마메 미메마모무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나에겐 너무도 커다란 아픔인 걸 아니 비행신 맘맘맘맘 이아 이아 아하하 봐봐요 계단이 네 계단이 다섯 개예요.
이제 보컬 네네. 저희 학원 수강생 중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지금 왔거든요. 네. 예, 지스티님 해주세요. 자, 이아에 냠냠냠냠냠 이아 냠냠냠. 아 정말 저희 그 십두성 그 커리큘럼에서 가장 빠르게 네, 성장하신 분이에요. 아,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발성 보여드릴게요. 자, 네. 지스트님 저 알려드렸었죠 전에. 예. 미메마무무 미메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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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메마무무 미메마무무 미메마무 미메마무무. 아 잘하신다 확실히. 아 저분 좀 타고난 거예요. 저분 진짜 타고난 겁니다. 약간 웃긴데 잘하네. 예 잘합니다. 진짜 잘하시네. 나 근데 그거 잘 모르겠어. 미메 마무 뭐라고요? 미메 마메 무 미메 마메 미메 마메 미메 마메 미메 마무 무 미메 마메. 아이 그렇게 한 거 아니라니까. 미메 마무 미메 마무 미메 밈 미메 마모 무 미메 마무무 미메 마무무 니에 마무 코랑 입이랑 다 쓰는 거예요. 네. 미메 마무무 미메 마무 미메 마무미우. 아 진짜 잘하신다. 미쳤다 저분. 미메 마무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 아 이 아 이 이 이 이 이 아 아 아 아 아 처음에 이렇게 스타카토로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어 네. 이어주는 거예요. 이 아 이 이 이 이 이 아 아 아 아 좀 된 거 같아요. 자 스타카토로 또 끊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에스님 이이이이아아아아아와 일부러 그러네. 어디 아, 아픈 거. 아 저분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저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재밌는 사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약발방 딱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들. 어차피 4시 55분이고 이제 방종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이렇게 약발방 끝. 아. 아 재밌었죠.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약벌방이 이게 또 어제같이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또 사람에 따라 달린 거죠. 예. 재밌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만큼 예. 재밌는 컨텐츠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음지 새끼들만 있으면 이제 진짜로 기분 더러워지는 방송이죠. 호불호가 심해요. 심해. 예. 맞아. 약발방은 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콘텐츠 뭐 할 건지 볼까요? 저 솔직히 좀 피곤하죠. 예. 피곤은 해요. 쌓였거든요. 코트야, 퀘스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메 마무
정말 잘하네. 와. You really think you're in control? Oh, well, I think you're crazy. 와. I think you're crazy. That's a lot. I think you're crazy. Just like me. Oh no, no. Okay, it's a little bit much. It's a little bit. Time of your life. Wow. Okay. 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또 이분이 또 굉장히 또 유명하시죠? 야생아, 흩어져 나라가 잘 부르는 비법. 흩어져 나라가 이렇게 앞에서처럼 너무 얇게만 하고 전달력이 없는 소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약하게 나오는 소리는 뭔가 감동, 잘한다는 느낌을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입을 벌리고 코형 의견이 궁금하네. 글쎄, 나는 근데 그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줄 알아야 남한테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길을 아는 거랑 가본 거랑은 다르잖아. 그래서 트레이너 분들 중에서 잘 가르치고 소리에 대한 이해를 알려주고 뭐 이렇게 기본기 가르치고 이런 건 뭐 저기 하긴 하겠지만